동작은 무릎 접어 옆으로 기울이고 무릎 폈다가 접어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양팔을 사선 아래로 뻗어 바닥을 누르고 몸통을 고정할게요. 몸통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옆으로 보냈다가 가져와 보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당길수록 중심 잡기가 더욱 쉬워져요. 가능한 분들은 다리를 90도로 유지하고 따라해 보세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 뒤로 기댄 상태에서 다리 들어 교차해 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좌우로 크로스 할게요.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다리의 높이를 찾아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무릎을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크런치 해볼게요. 손머리 깍지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팔과 등의 힘으로 상체를 올라오게 되면 허리에 자극이 갈 수 있고 너무 조금 올라오거나 팔 힘으로 들어올리면 목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와 볼게요. 윗배가 아닌 다른 곳에 자극이 가는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윗배 자극에 집중할게요. 무릎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상체 들어 팔로 펄스 해볼게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짧게 내쉬어주세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오셔야 윗배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목의 힘이 아니라 상복부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내렸다가 다시 동작 이어가 주세요. 상체를 뒤로 보내고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무릎 접어 직각으로 들어 양발을 열며 뻗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 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서 상체를 고정해 주세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한쪽 무릎을 접어 팔꿈치와 터치하듯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윗배와 아랫배 11자 라인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발끝 포인하고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목에 힘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상체 들어 무릎 쪽으로 보내며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려주세요. 복부 전체를 세우는 동작이에요. 발끝은 길게 포인하고 상체는 윗배 힘으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로 상체를 고정하고 사선으로 다리를 내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 상체를 단단하게 잡을게요. 아랫배부터 11자 라인까지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서 동작 끝까지 해주세요. 반대쪽 사선으로도 다리 내려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릴게요. 바닥에 닿지 않아요. 복부 힘 유지하고 11자 라인 상상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뒤로 들었다가 무릎 옆으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다리 뒤로 들며 엉덩이 자극, 무릎 가져오며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무릎을 힘있게 가져와주세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코어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